자, 계속해서 26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저당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상권이라고 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니까 함께 소멸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상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같이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지상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상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데 여기는 지상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뭐만 안 됩니까? 사용만 안 되죠.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 그러면 이거는 지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그 기간을 길게 줄 필요 없이 존속 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15년 이상으로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수복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그래요. 그런데 존속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그러면 수목이 남아 있다 이런 전제가 되는데 특이하게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 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 설정자에게 속하는 거 아닙니다. 지상권자는 그 수목이 대하여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걸목도 해서 수거해 갈 수도 있습니다.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양도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이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그 4번도 맞았고요. 네, 대항할 수 있다. 아, 그래. 틀린 거 찾는 거군요. 그럼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 그래요. 토지 양수인이 하고 있대죠. 그럼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따질 때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지료가 연체된 기간이 2년이 됐어야지 전 소유자의 그 소유 기간까지 연체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7번 문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일단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 또는 여기에 저당권 아니면 둘다 저당권 아니면 공동 저당권이 성립해야 됩니다.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또는 전세권 설정할 당시에 기타 처분권 행사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무조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볼 것도 없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 소유 X 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 아, 동의 두 개가 있었네요. 그 지상 건물이 철거가 됐대요. 아, 그럼 이 상태에서 지상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토지만 갑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저당권은 공동저당에서 단독저당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지상 건물이 다시 생겼다. 라고 하더라도, 이 지상 건물, 앞에 있던 이 등기를 여기다가 유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는 할아버지 호적 남겨뒀다가, 손주에게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공동저당이 단독저당으로 바뀌었고,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엔 지상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제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X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을과 함께 지상에 Y 건물을 신축 공유하던 중 X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고, 아, 지상 건물이 두 사람이 공유했대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X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병이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동일인 소유였다가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게 됐는데 이때 만약에 건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던 을은 아무 일 없이 그냥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비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때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자, 점유 취득이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참 많이 풀어봤던 질문들이죠.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했다. 이건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유치권 소멸 청구 대상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돌려받게 되면 처음부터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지, 점유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 회복을 할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를 했대요. 이건 저 우리 앞에 보면은 선의취득에서도 질권의 선의취득이 있었죠. 21번 문제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 취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렇게 유치권이나 또는 질권의 선의취득 이런 것들은 점유 계정 방식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이분은 이 내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분이 출제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 367조가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피담보 채권 삼아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인정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우선변제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겁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지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지문 이런 정도만 두개 정도는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8번 답이 3번이고요. 29번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결련관계 있는 채권 찾아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택 수선 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때는 유치권 무조건 성립이죠. 물론 여기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조금 뭐 수급인이 모든 재료를 다 공급했느냐라고 하는 건 논외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 권리금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되지 않습니다.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매매대금 채권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아니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 자재에 대한 대금 채권, 그래요. 이게 건물의 공사에 쓰이긴 했지만, 이 수급인과 이 건축물 자재 납품업자는 서로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것도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옳지 않은 건데요.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저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래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매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한 이후에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저당권자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 채권, 이게 과실이죠. 사용료 채권이요. 과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좋습니다. 이거 맞고요.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 상용에 공유되고 있는 물건, 이거 종물 아니죠. 이거는 종물이 아닙니다. 이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 아파트 101동 101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지 사용권이나 공용 부분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 건물의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요. 부합됐으면 하나의 물건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매수인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부합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렇죠. 지상권을 가진 자 또는 임차권을 가진 갑의 토지에 을이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이 토지 사용권은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 가지고 지상 건물을 지었대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지상 건물의 효력이 있는 거지만 토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때 이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이에요. 여기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1번으로 갈게요. 자,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와 병 소유 Y 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갑이 채권자고요. 우리 이제 공동 저당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을이 채무자예요. 여기다가 받아야 될 돈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아마 그 부동산이 부족했는지 병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또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제공한 담보와 병이 제공한 담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X, 이걸 Y 이렇게 또 명명을 하죠. 자, 그럼 여기 이 저당권을 보시면요. 자, 1순위 저당권자 소유자는 가, 을, 그다음에 소유자는 병. 여기서 소유자는 을, 여기 소유자는 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순위 저당권자 갑, 1순위 저당권자 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의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2억 원에 2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2번 저당권 정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후 갑이 Y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보증인의 부동산을 먼저 경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인의 부동산 이걸 먼저 경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이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두 개가 동시에 경매가 되면 채무자인 을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인 병 소유 부동산에 매각되면서 변제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 갑이 병 소유 부동산 Y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실행한답니다. 그럼 이제 그 매각대금이 얼마냐? 매각대금이 2억 원밖에 안 나왔대요. 받을 돈총 3억이잖아요. 그럼 그 2억 원을 다 여기서 받아갈 수 있고요. 못 받은 1억 원 있죠? 그못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이 X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해서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매 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자, X의 매각 대금에서 X가 3억 원에 매각이 됐대요. 그럼 정의 X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누구냐? 얼마냐?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물상보증인이 자기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갑에게 다 갚았죠. 그러면 갑의 그 지위를 물상보증인이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후순위자보다는 물상보증인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걸 변제자 대의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전체 매각대금 중에서 갑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 중에서 1억 원이죠. 왜냐하면 2억 원은 여기서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병이 2억 원 받아가줘야 되죠. 이렇게 배당을 받는 것이고, 후순위자는 받을 금액, 정은 받을 금액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되면 물상보증인은 그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에 가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 실행할 수도 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이 되면 갑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순위도 그렇게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답은 0원 받을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이 32번 문제도 비슷한 취지예요. 그래서 갑이 이번에는 이제 금액이 5천만 원인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데 채권이 얼마랍니까?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을 소유 X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Y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Y 부동산, 물상보증인 병 소유라고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1번 저당권, 그럼 여기는 소유자 을, 여기는 소유자 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자 갑, 여기도 1번 저당권자 갑,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후 정의 4천만 원의 채권으로 X 부동산에,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정의 4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X 부동산에, 그 다음에 무가 3천만 원의 채권으로 Y 부동산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여기는 무가 3천만 원짜리 채권으로 2번 저당권을 각각 취득했고, 갑이 X 부동산과 Y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했대요. 두개다 한꺼번에 경매했대죠. 그래서 X 부동산에서는 6천만 원이 나오고 Y 부동산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이 매각이 됐대요. 그럼 총 매각대금 얼마예요? 1억 원이고 얘가 받아가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1억 원에서 안분배당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모두 다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의 보증인의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는데 6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왔대죠. 그래서 동시에 배당할 때는 이자 및 경매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이 Y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Y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X 부동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1천만 원 남는 건 후순위 저에게 주더라도, 여기서 뭐 5천만 원다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에서 갑은 5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죠. 5천만 원이 갑에게 배당되고 1천만 원은 정에게 배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Y 부동산은 이제 4천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4천만 원 중에서 이렇게 경매가 됐으니까 무에게, 두 번째 무에게 3천만 원이 배당이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을에게 배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갑이 Y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0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후순위자와 물상보증인이 충돌하게 되면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한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 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충당을 하는데, 이게 동시에 배당을 할 때는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 충당하는 것이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엔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대요.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 발생 사실 모두를 증명해서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얼마가 됐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손해가 더 많다고 해서 추가로 청구할 건 없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아니라 이행기까지를 봐야 돼요. 이행기까지. 그래서 성립 당시가 아니에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행 불능 시부터죠. 이행 불능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겠습니까? 이행 불능 시부터다라고 하는 거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이 된다. 그래요. 모든 손해를 다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에 따른 휴업 손해는 특별 손해, 아니 지금 영업용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지금 영업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통상 손해죠. 특별 손해가 아니라 통상 손해죠. 영업용 건물에서 영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통상적인 활동을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갑에 대하여 을은 을및
병은 1억 8천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좋습니다. 이게 을과 병의 부담 부분은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연대 채무자 을과 병이 있대요. 그러면 갑이 연대 채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억 8천이랍니다. 1억 8천. 그런데 을의 부담 비율이 3분의 1이고 병의 부담 비율이 3분의 2라고 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6천만 원을 부담하면 되는 거고 1억 2천을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랬죠. 이청 씨는 시경에 근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시경에서 범인을 잡다가 넘어졌나 봐요. 조금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면상이 얼굴이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졌다. 그럼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진 건 날카롭게 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떼낸다. 그리고 여기는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더 날카롭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부 다 부담 부분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을이 갑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 병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채권을 양수받았다라고 하는 건 변제로 양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계약으로 양수를 받았는지 어쨌든 혼동이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변제로 인한 경우에 나머지 연대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구상 의무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으로 승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계약으로 승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데 여기는 채무 전부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채권을 양수했다는 얘기는 혼자서 채무를 다 변제한 경우에도 채권 양수와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감정평가사, 노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나왔던 노무사 시험에 나온 건데, 요건 아마 틀린 지문이 모두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틀린 걸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을이 갑으로부터 9천만 원의 반대 채권이 있으나, 을이 상계하지 않고 있대요. 이 상계는 연대 채무자 1인이 상계하게 되면, 그 모두에 대해서 나머지 연대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데, 상계할 연대 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다른 연대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9천만 원 반대 채권이 있는데 을이 상계할 때는 9천만 원을 다 상계해 버리지만 을이 상계하지 않으면 병은 그 반대 채권 전부를 자동 채권으로 해서 갑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요거 틀렸습니다. 자, 갑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부담 부분만 상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 부분은 을의 부담 부분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 8천 전부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6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했대요.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했다. 이행 청구는, 예, 그 병의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야 되죠. 연대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나머지 연대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채무를 면제해줬다. 이 면제도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면제해준 경우에 병도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을에게 채무를 면제해줬으면 그 부담 부분에 하나요. 을의 부담 부분이 얼마야?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6천만 원에 한해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의, 제3자 정의네요. 정의, 을및 병의 부탁을 받아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연대보증인이 다시 들어왔대죠. 그리고 갑에게 위 1억 2천만 원을 변제했답니다. 그러면 갑의 채권을 승계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정은 을에게 1억 2천만 원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갑의 지위를 정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대 채권자, 연대 채무의 채권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각각 1억 8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 다 갚았다. 그럼 자기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 부분에 관해서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군요. 여기에 지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을에게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연대 보증을 했다 그랬잖아요. 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연대 보증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대 보증인이 한 사람 더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연대 보증인이 한 사람 더 들어왔으면, 이때는, 이 사람이 1억 8천만 원을 다 갚았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에게 각각 분할 채권이 돼버려요. 분할 채권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담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답이 이건 제 1번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5번으로 하려고 했네요. 1번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번으로. 답을 1번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는 정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되거나 아마 정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괜히 문제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행지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모두 정답 처리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 시가가 아니라 이행지체니까 최고 후 상당한 유예기간을 더 줘야 되죠. 이 상당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중도금의 지급 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에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완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엔 원칙적으로 완료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확정기한부 권리죠. 불확정기한부 권리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지만 채무자의 지체 책임은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면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전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 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 인해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다라고 하는 거요. 요거는 이행 기한이 없는 채무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그럼 이행 청구를 받게 되면 그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 그럼 이행 청구를 받았 때라는 얘기는 오늘까지 갚아라. 그러면 내일 0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지문, 우리 지금 요 50문제 풀면서도 요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행 청구를 받은 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채권 양수를 했는데 채권 양도 통지가 나중에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채권이었다. 이거 지금 세 번째 풀고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렇죠? 이제 그때는 아직까지는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송 계속 중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자, 좋습니다. 답은 틀린 거 1번이 되겠고요. 자,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옳은 거군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존 채권이 특정 채권인 경우에 채권자 대위권은 이렇게 특정 채권을 위해서도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무자력은 필요 없어요. 그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보존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존을 위해서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 수익이 못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임대인이 뺏어와야 되는데, 임대인이 뺏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피대위 권리가 될수 있다. 그래요. 이 채권자 대위권은 모든 권리가 채권자 대위가 가능해요. 다만, 신분권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일신존속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띄고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기 지금 3시 40분입니다. 낮에 이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자꾸만 자동차 소리하고 저희 방이 방음이 잘안 돼가지고 자동차 소리에다가 무슨 뭐 전화 오는 소리 뭐 이렇게 자꾸만 해가지고 지금 밤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갑은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한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정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요. 대여금 채권, 금전 채권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대체적으로 금전 채권이 그 피보존 채권이 돼요. 근데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 1억 원의 채권이 있대요. 여기 1억 원의 재산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정에게 양도했대요. 이 채권을 다시 누구에게? 정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병에게 통지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아라? 예. 나한테 갚지 말고 정에게 갚아라. 이렇게 통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맞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갑의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정은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정은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원용할 수 없다. 이건 대위권이었고 취소권은 원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회행위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사회행위 판결로서 취소했다. 그런 얘기예요. 취소된 게 이제 일단 전제가 됐어요. 그러면 정은 병에게 양수금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갑은 원상회복으로 정이 병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됐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채권 양도가 취소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에게 뭐돈 갚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또 직접 청구해, 예, 직접 통지해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예,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을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회행위로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회행위로 취소됐다.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됐다는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거는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직접 취득해서 권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이 재산이 을에게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을이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한이 채권자의 책임 재산으로 돌아왔다는 것뿐입니다. 이거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하죠. 을이 다시 권리를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8번. 사회행위 취소의 소요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채권자,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권리가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채권 이행이나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해서 행사할 수는 없고 이 채권이 일반적인 금전 채권이다.
근데 금전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수 있고요. 사회 행위 이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그래요. 원물을 반환하지 말고 가액을 되돌려줘라. 라고 해서 가액 배상을 명할 때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사회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를 배상명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 해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할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해야 된다. 그러면 채무자는 그냥 무조건 저당권 다 여기저기 설정해버리고 자기 채무 변제하는 효과까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가액 전부가 다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원상회복으로 현물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 금전이 아니고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산이다라고 한다면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으로 목적물 자체 반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디귿의 지문하고 우리 앞에서 봤던 요 디귿 지문하고 요거하고 여기에 뭐가 차이가 납니까? 대여금 채권이죠. 대여금 채권이고 여기는 목적물이에요. 물건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 차이를 좀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여금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있고 을이 병에게 받을 돈을 정에게 양도한 행위. 그러니까 채권이 결국은 채권이 갑이 병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지금 갑 을, 그래서 을이 병에게 양도한 물건을 직접 달라고 할수 있느냐?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 병에게 직접, 지금 을이 병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갑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예. 네. 하지만 정에게는 달라고 할거 있으면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되겠고요. 자, 이번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사실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채무자가 이의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 근데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됐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선순위 양수받은 자가 있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보증인에게도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 담보조로 이루어졌다.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양도 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다른 채무 담보조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예요. 그 채권 양도 채무자는 채권 양도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여와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됩니다. 설령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를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채권의 채무자로서 이를 이유로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있다. 근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건 진의 당사자 사이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것이고 양수인에게는 그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해야 되겠죠. 채권 양도인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되고요. 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 양수인으로서 취급되지 않습니다. 경과실만 있기 때문에 악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 급부해라라고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채권자 갑 채무자을 인수인 병우라는 채무 인수 등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무 인수어 그래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인데 그 채무를 병이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죠. 채무 인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을과 병이 합의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 인수가 성립하는 경우에 갑은 을 또는 병을 상대로 승낙하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면책적 채무 인수는 을의 채무를 면하고 병이 다 갚겠다 그런 내용인데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면 혹시 을은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인데 병은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 인수는 두 사람 다 채무자로 남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인수해도 관계없지만 뭐저 채권자 동의 없이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의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을과 병 사이 합의에 의한 이행 인수가 이행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행 인수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한 경우에 병이 그에 따라서 자신의 출연으로 을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채권을 법정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법정 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이행 인수가 성립했대요. 그럼 이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병이 그에 따라서 자신의 출연으로 을의 채무를 변제했대요. 이거는 둘 사이의 이행 인수 아닙니까? 이때 갑의 채권을 법정 대위할 순 없어요. 갑의 승낙을 받는 건 모를까? 지네끼리 서로 내가 대신 갚을게 그래놓고 갑의 지위를 대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법정 대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갑의 채권을 둘이 합의했으니까 여기서 둘이 합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 둘의 합의는 네가 나 대신 갚아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갚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2번이 답이죠. 2번이.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갑과 병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 인수는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 중첩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갑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 을과 병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지 중첩적 채무 인수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이때는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 인수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갑과 합의하여, 여기는 이제 갑과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과 병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이때는 연대 채무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변제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답은 2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행 인수가 성립했다. 그럼 이행 인수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을이 병한테 나 대신 네가 갚아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갚을게.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행 인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병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 갑은 채무 변제를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채권자 지위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1번 변제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리 저당권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 등기하지 않은 피담보 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보증인은 뭐그 대위를 부기 등기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위에 관한 부기 등기가 없어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예,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에 변제 이익에는 차이가 없다. 보증인이 있든 없든 변제는 채무자가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요. 보증인이 있으면 변제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 차이는 없다. 이건 맞는 거고요. 채무자로부터 담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대위가 가능하죠. 물상보증인은 대위가 가능하지만 제3자는 그 대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2번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변제 공탁은 채권자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 공무원의 수탁 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좋고요. 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의 소비 대차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백치 않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약정은 경계가 아닌 준소비 대차로 보아야 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 대차 목적으로 약정했는데 그 의사가 명백치 않다라고 하는 경우엔 준소비 대차. 네, 그래요. 소비 대차나 준소비 대차나 효력은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이거 좀 특이하죠. 벌금 채권의 변제액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한 벌금 채권은 상계의 자동 채권이 될수 있다. 비록 국가 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벌금 채권도 상계의 자동 채권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두 채무자 사이에 대해서도 미치며 이는 부진정 연두 채무자 1인이 채권자 상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부진정 연두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법률관계 변동이 나머지 부진정 연두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공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계가 있었죠. 그다음에 대물 변제와 변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네 가지 사유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 채권화라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답이 없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과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고의와 중과실은 같이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고의와 중과실은 같이 취급해 주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고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출제자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다라고 해서 이걸 아마 답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와 중과실은 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노무사 시험 문제인데요. 예, 정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예, 맞는 지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 맞죠? 그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타인에 속하는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틀렸어요.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입니다. 당연 무효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불성립이다. 그런 얘기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해당하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량 부족이죠. 그 미달 부분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535조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순 없어요. 이때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구할 순 없다. 수량 부족,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정할 순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항상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행위라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만 적용되는 문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4번으로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제3자, 수익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동의 없이 기본 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거 맞는 거고요.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그래, 낙약자인데 기본 관계는 이거 계약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줄 테니 네가 매매 대금을 일러줘라 라고 한 거거든요. 이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오는 줄 알았더니 어린이 유모차가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할 거다.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거니까 돈못 준다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해 주기라는 계약도 결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가 아니라 성립 시가 아니라 이후에 이행기 전까지만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되는 거고 수익의 의사표시도 요약자가 아닌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에는 현존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행기까지만 현존 특정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된 중첩적 인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병전적 채무 인수, 중첩적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5번 문제, 합의 해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로자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 해지의 청약에 대해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돼서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법인 이사 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계약의 합의 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묵시적 합의 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좀몇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합의 내용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합의 내용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두 개가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필요비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있대요. 이때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 그 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그럼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하면 1월, 임대인이 하면 6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다, 무단 양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남은 받지 못한 차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7번 위임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임인이 대변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고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36번에도 여기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36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 없든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 해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없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것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 없든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가 있든 아니든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틀렸고 둘다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위임 계약이 무상인 경우에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본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 처리해야 된다.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우리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디귿이 되죠. 자, 48번. 도급 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도급에 관한 설명. 공사 도급 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공사해도 되고요. 외주의 용역을 줘도 되고 아니면 하도급을 줘도 됩니다. 이거는 수급인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제척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 행사 기간이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재판상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급인이 우리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되는 건 가족관계 법률 아니면 채권자 취소권만 사회행위 취소권만 재판상 청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주 청구권이 있었죠. 이것도 재판상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제척 기간은 재판상 재판의 권리 행사 기간. 자, 맞습니다. 자,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보수, 거기까지만 해야 되죠. 나머지 보수에 대해서는 지급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해에 상응하는 보수까지만 지급 거절해야 되지. 이게 들어가서 이건 틀린 지문이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대금 채권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민법 제673조에 따라서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으로 금전을 돌려줄 때는 그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원래 나한테 인계되면 안 되는 물건을 또는 금전을 내가 인계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건 부당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았고요.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채변제는 악의 비채변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을 때 이때는 그 이익의 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혹시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의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고의의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했는지 여부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준다라고 해서 답은 디귿이에요. 다 틀렸군요. 예. 네. 자,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네. 금전상 이득인 경우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이득, 이거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잠깐 착각을 했네요. 이것도, 예, 네, 맞았고요. 다 맞았네요. 다 맞았으면 그러면 답은 5번이 되어야 됩니다.
담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좋습니다. 예. 지금 4시가 넘어가니까 살짝 좀 피곤하군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50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법적 자기 의무,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대요. 근데 의무자가 자기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예,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원래는 고의가 전제가 돼야 되죠. 자기 의무가. 근데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는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가 공작물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그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예,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화돼서 발생한 것이 아니래요. 그 하자와 관련 없는 거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의 성추행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내용은 기역, 니은 두 개네요. 그래서 여기도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 신문지 풀어봤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전부 어려운 문제들만 제가 모아봤어요. 모아보고, 조금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본 거지, 이것들 위주로 나온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험 잘 보셔서 좋은 영광을 꼭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